가볍게 걸으며 시작해 볼게요. 한 다리씩 무릎 접으며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세요. 손을 앞으로 모을 때 X자로 만들어 볼게요. 뒤꿈치로 엉덩이를 치듯이 힘있게 접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다리 사선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터치해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무릎 높게 들어 터치해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무릎 높게 들어 터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고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다리 사선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들며 팔꿈치로 터치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고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계속해서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손을 힘있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볼게요. 호흡 내쉬며 물 가르듯이 팔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어깨도 함께 아래로 내리고 팔 전체를 이용해서 움직일게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사이드 탭하고 다리 가져와 무릎 구부리며 터치해주세요. 팔도 함께 머리 위로 모았다가 무릎 구부릴 때 무릎 터치할게요. 무릎은 살짝만 구부리고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를 앞으로 들어 반대손으로 발끝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발끝을 터치하기 힘든 분들은 정강이를 터치해도 괜찮아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복부 힘으로 최대한 높이 들고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사이드 탭하며 팔 옆으로 열어 두 번, 뒤로 탭하며 두 손 잡아 위로 두 번 들어볼게요. 팔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쉬운 동작이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동작을 익히며 따라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높여보세요. 복부 긴장 놓치지 않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상체 트위스트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무릎 들어 팔로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복부 자극 느끼며 따라할게요. 절도 있게 트위스트하고 힘 있게 무릎 들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손 높이까지 다리를 옆으로 앞으로 들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팔을 옆으로 뻗으면 옆, 앞으로 뻗으면 앞으로 들어볼게요. 다리를 최대한 높게 들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 접어들며 손 터치 두 번 하고 옆으로 다리 차볼게요. 힘있게 무릎 접어들어 킥해주세요. 중심 잡기 힘드실 거예요. 복부 긴장하고 동작 집중하며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무릎 접어들며 손터치 두 번 하고 옆으로 다리 쳐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볼게요. 코어 단단하게 힘주고 중심을 잡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손 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밀고 피자극을 느끼며 좌우로 이동할게요.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려 엉덩이는 뒤로 밀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아래팔을 뒤로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뒤로 뻗어주세요. 팔 뒤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를 넓게 열어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를 옆으로 숙여볼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상체 숙여주세요. 골반을 움직이면 안 돼요. 배꼽 아래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바닥 터치하고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뻗어볼게요. 가볍게 무릎 구부리고 손으로 바닥 터치하고 최대한 높게 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많이 밀어 바닥 터치해볼게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